일단 노드를 놔두고 이 안쪽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야. 안쪽. 거기부터 먼저. 천천히 당기면서. 바깥쪽으로 당겨갖고 들고 오세요, 그냥. 예. 거기 당겨 들고 와갖고, 너무 가까이 가면 확 당겨지니까. 누르고 당겨야 나와요, 얘가. 그거 당겨 나오니까, 예, 그런 식으로. 차근차근, 천천히. 뭉치지 않게 쭉 그냥 지나가요. 쭉 지나가고, 또 다시 오고. 예. 그러면 뭉개지니까 너무 가까운 뭉개져서 약간 거리 두시고. 모두들 안 들어오게 하려면 한 손을 잡고 이렇게 치면 되고. 잡고 살짝 칠해주고 그런 식으로. 그럼 걔가 안 들어가니까. 너무 가까워요. 거리 항상 유지. 손가락 두 마디 거리. 이렇게 그 정도 하면 돼요. 그러고 나서 이쪽 다 칠했으니까 또 반대쪽 돌려가지고. 네, 이쪽. 그렇죠. 거기도 칠해야니까. 돌려가지고. 여기 위부터 칠해줘요, 여기서부터. 뭉개잖아요, 지금 보면. 이걸 줄여야 하니까. 이럴 때는 칠 때 이쪽으로 해야겠다. 어떻게 하냐면, 얘는 금방 말라요. 여기서부터 당겨서 여기서 이리고 와버리면 되니까. 천천히 쭉쭉 칠하면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여기를 쭉 해줘야 돼. 쭉 뭉치지 않게 최대한 칠해주고 이제 노드 있는데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쭉 갔다가 왔다가 이 요령으로 이 정도 속도로 일단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를 칠해줘야 돼. 그럼 일단 한번 칠했고 두 번째 칠하고 또 칠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아까 뭉개진 것도 어느 정도 덮어져요.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쭉 칠하고 또 칠해주고 이러면 금방 마르니까. 그러고 나서 돌려가지고 이 안쪽은 지금 안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또 뒤쪽으로 파선을 들어가죠. 그래서 로드 위를 붙이지 말라 했던 이유도 붙여보면 이게 좀 칠하기가 좀 애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한 거거든요. 이런 요령은 조금 조금씩. 보료가 지금 다 썼으니까 다시 부화권 뿌려보세요. 여기 여기 여기다가 옆을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들고 해도 돼요. 들고 들고서 컵 안에다 붓고 많이 붓지 마시고 그 정도만 다시 내려놓고 뿌려보세요. 이제 생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해가지고 일단 지금 여기는 지금 됐으니까 뒤에 여기 여기 해보셔야죠. 쭉쭉 그냥 갔다 왔다 해보세요. 그런 식으로 쭉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도 넘어가고